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인문 채널 쇼의 라이브러리, 오늘은 제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2015년에 올제 클래식에서 손자병법을 냈어요. 이게 사실 사연이 있는데, 올제 클래식은 원래는 이제 절판된 책들, 고전들, 좋은 책들을 한정판으로 찍어서 이제 싼값에 공급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책인데, 옛날에 제가 그 경희대 법대에서 강의할 때 제 수업 열심히 들었던 학생이 사연이 돼서 이 올제 여기에 이제 실장님이 되셔가지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손자병법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번역이 오래됐다고 저보고 좀 고쳐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2년으로 손자병법을 쓰게 됐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약간의 교정 정도였는데 쓰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아예 새로 썼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는 한정판으로 끝내고 새로 손자병법을 내자고 했습니다. 제가 올제 클래식에서 썼던 내용을 많이 수정을 했고 과거에 냈던 올제 클래식과는 완전히 다른 책으로 새로 간행을 했습니다. 손자병법 주석서가 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수백 권이 넘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도 송나라, 명나라 때부터 나온 주석서까지 하면은 아마 뭐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자병법을 과연 새롭게 주석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두 가지 면에 중점을 뒀습니다. 첫째는 손자병법이란 절대로 형이상학적인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책에는 참호를 어떻게 판다거나 사거리를 어떻게 계산한다거나 뭐 매복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매복해라는 식의 어떤 실용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병법은 굉장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선비들이 주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 형이상학적이 돼요. 예를 들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그러면 그래, 인간이 자기를 안다는 건 중요하지. 항상 자신을 성찰하고, 물론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 고전은 해석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문인 취향적으로 해석이 되더라. 손자병법은 실제로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 현실에서 실전을 놓고 그 실전을 운영하는 방향을 원리적으로 정리한 책이에요. 속전속결을 하라. 아, 그럼 지구전은 하지 말란 뜻이냐? 아, 그게 아니라 전쟁이란 건 잔인한 거니까 가능하면 인명을 적게 죽이는 게 좋겠다. 손자가 첫 번에 그랬죠. 전쟁이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거봐, 거봐. 전쟁이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도덕적이고 원리적인, 철학적인 순위로 자꾸 간다는 겁니다. 저는 손자가 전쟁을 좋아하고 뭐 이런 파괴적인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손자병법을 쓸 때는 전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전쟁을 할 때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고민하는 철학적인 사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벌어졌다는 걸 전제하에서 전쟁을 어떻게 운용할까를 쓴 거죠. 실제 손자는 전쟁이란 현실을 놓고 썼습니다. 전쟁에서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두고 거기서 원리를 뽑아낸 책이죠. 그러나 이책 자체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를 생각하려면 오히려 여기에 나온 진리를 전쟁에 대입해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실상을 뽑아내야 됩니다. 저는 손자가 한번 정리해 놓은 추상적인 원리를 이거를 가지고 추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 이게 어떤 의미겠느냐. 이것을 실제 전쟁사의 사례하고 맞춰봐서 정리를 했어요.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모르는데 제가 어떤 전쟁사의 재밌는 사례를 뽑아서 여기다 손자병법을 마구 갖다 끼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진위를 역사적 현실 속에서 파악을 하고 현대 전쟁에서의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춘추시대에 손자가 예언했던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진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아, 이 말이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되니까 맞구나. 이 정도의 위력을 가진 통찰이었구나라는 걸 증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손자가 말한 것을 현실 전쟁을 통해서 검증한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처럼 손자가 말했던 것을 현실 전쟁에 적용해서 증명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자는 춘추시대 사람이에요. 총도 없고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심지어는 기병이 생길랑 말랑 할던 때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당시의 전쟁을 놓고 뽑았던 전쟁의 원리가 과연 현대의 전쟁에 맞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손자의 놀라운 점인데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재는 TV가 나왔을 때 정말 이 엉성한 프로그램을 보고 저 TV라는 게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앞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구현되겠구나. 뭐 평면 TV가 나오고 이런 거는 예측하지 못한다고 그래도 TV가 있는 삶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 그러다 보면은 인생에서 오락이라든가 방송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가겠구나, 방송 산업이라는 게 생기겠구나,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진짜 위대한 통찰이죠. 그런데 손자병법은 검증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면서 한 번 된 초고를 가지고 제가 강연을 했어요. 서너 차례 강연을 했고 지금도 저희 손자병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면서 또 토론하고 느꼈던 점을 추가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한 세 번 이상의 수정을 거쳐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스스로 재밌어서 거의 3년 가까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때를 놓쳐서 5년, 7년이나 지나서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 저의 그동안에 정말 모든 노력이 많이 집약된 책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고 이 책에 있는 진실한 의미를 여러분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전이란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저의 입장과 관점이 이렇게 반영되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 책을 읽어주시면 더 많은 영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